퇴근 시간이 얼추 비슷한 맞벌이 부부. 오늘은 분리수거 하는 날이다. 여전히 깨볶는 부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같이 다녀가지고 서로 막 따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다 예쁘게 해놨어. 우리 유진이 둘만의 시간은 잠깐. 이제부턴 육아 출근이다. 선생님. 유진아, 일로. 다녀왔어요. 당황했어요. 유진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얌전하네 오늘은. 둘째 유진이 하원 완료. 누나. 누나 해봐, 누나. 말하기 시작했잖아. 네. 누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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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 누나. 첫째 지유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다. 지유야, 보여드려. 지유야, 스펀지 한 거. 우와. 오, 달리기 빠른데. 지유의 생기발랄 첫인사. 드디어 네 식구가 모두 모였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육아도 집안일도 함께 한다. 아, 됐다. 먹었어? 맛만. 맛만 봐. 먹고 있어봐. 깨물으면 안 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럼 주세요. 누나 주세요. 그렇지. 아내 혜민 씨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능숙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민혁 씨. 메뉴는 낮에 미리 정해두었다. 저는 약간 요리할 때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요리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맛이 비슷하게 날 때가 약간 재밌더라고요. 엄마가 하던 음식의 맛이 날 때. 신혼 초부터 쌓은 음식 솜씨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쓸 거지. 누나가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유진이도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해서.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함께해 편안한 저녁. 다정한 남편은 요리까지 잘한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저녁상. 먹고 싶어? 뜨거운데 지금? 유진이는 아빠표 달걀말이를 좋아한다. 아빠 따라하는 거야? 응. 지유 먹고 싶은 만큼만 퍼. 잘 먹겠습니다. 두부 맛있겠다. 두부 맛있겠지. 응. 맞아. 오늘도 고객님 대만족. 근데 진짜 엄청 제일 잘 먹어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먹어주면 할 맛이 나잖아요, 또 요리할 맛이. 유진아, 너 밥 먹어야 돼. 맛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해준 게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요?
지혜가 되게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아빠. 그리고 지은 거예요. 아빠가 해준 걸 먹으니까. 잘 먹는 모습이 좋아 민혁 씨 자꾸 솜씨를 낸다. 식사 후 뒷정리까지 하는 민혁 씨. 대체 어느 별에서 왔나. 보기 드문 남편이다. 귀여운 거 더하기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더하기 귀여운 거. 고양이랑 아기. 태민이도 귀엽다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누가 항상 누가 들을까. 혼자만 듣고 싶어. 네, 혼자만 듣고 싶어. 귀여운 생명체들과 살아서 행복하다고. 혜민이가 제일 귀엽고 지유랑 유진이 있고 이제 하비 고양이까지 우리 집에는 이제 귀여운 생명체들만 산다고. 막 밖에서도 막 말하면 혜민이가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된다고 막 입 막아요. 혜민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날리는 남편의 고백. 이게 제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남편이 혼자 출근하면 제가 이제 주방일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막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여기 서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아니까 이걸 붙이고 갔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할 때 그래서 그때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근데 왜 아직 안 뗐어요? 뗄 수가 없는데.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네,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Cheers. 민혁 씨의 첫사랑이자 짝사랑. 8살 연상의 혜민 씨였단다. 뭐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혜민이한테 배웠잖아요. 그 고3 때 교훈이 그거 뭐랄 급훈이 그거였거든요. 급훈이 겸손한 사람이 되자였어요. 맞아. 그래서 1년 내내 그 종례 시간에는 저, 반 애들 다 일어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자 하면서 외쳤거든요. 전체가. 네. 아, 그, 누구 3학년 때? 제가 3학년 고3 때. 제가 담임일 때. 담임 학생일 때. 살짝 까먹으셨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 고3 시절 학생과 담임 선생님. 누구나 한 번쯤 선생님을 좋아하던 풋풋했던 그때. 제자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즐거웠다. 몽글몽글 시작된 짝사랑. 활기찬 반 아이들과 보낸 1년은 담임 선생님에게도 소중한 한 해였다. 네,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 부인에 입고 다니세요. 고1 때는 진짜 그냥 너무 친해지고 싶은 선생님. 과학부장도 한다고 해가지고 수업 준비물 맨날 수업 시간 전에 찾으러 가고 그 김에 몇 마디 더 나누고 이러다가 이제 2학년 때는 아예 제 수업을 안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냥 살다가 고3 때 딱 담임쌤이 되셔가지고 되셔가지고 하니까 또 이게 섞인다니까. 그때부터 좀 혼자 계속 좋아했죠. 그때 혜민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몰랐죠. 중간에 알게 됐죠. 고3 중간에. 나를 약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느낌이나 이런 거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반 친구들이 다 너무 잘 따라줘가지고 저한테는 그 한 명 한 명이 다 특징이 막 기억나고 뭔가 되게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친구들이라서 그 중에 그냥 대표인 민혁 씨가 대표처럼 뭔가 느껴졌죠. 막 우리 선생님 하자! 막 이러면 걔 민혁 씨가 하면 우와! 막 이러면서 다 같이 하면 저도 우와! 막 이러면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결혼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죠. 전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 졸업 후 독일로 이민을 갔던 제자는
1년 후 돌아와 오래된 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민혁 씨는 짝사랑하던 담임 선생님 혜민 씨와 결혼을 했다.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다음 날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친 혜민 씨. 집을 나서기 전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해둔다. 유진이 어린이집에 보낼 이불이랑 수건이. 이거를 까먹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려면 정신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휴직했을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내고 있는지. 같이 하는 일인데 하나라도 더 챙겨놓고 가려는 혜민 씨. 수건 이것도 챙겼는데. 두 아이 등원은 민혁 씨 담당. 매일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쁘다. 하도 들어서 익숙한 인사. 안녕. 되게 일찍 출근하네요. 예. 학교가 멀어요. 저희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이었으면 보통 직장인들이랑 똑같이 7시, 7시 반 정도에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어둑한 겨울,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다. 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이 많다는 게 언젠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뭔가 나 혼자 힘든 것 같아 막 진짜 출근하기 싫다 막 아니면은 그런 생각 하다가 그 새벽에 정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 시간 반 거리. 어느덧 날이 밝았다. 한편. 지금부터가 민혁 씨에겐 가장 바쁜 시간이다. 뚱인데요? 뚱인데요? 18개월 유진이는 아빠 껌딱지. 4살 지유는 말이 통한다. 차가운 우유는 여기 있는데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안 차가운. 똘망똘망 지유. 귀여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 돼지고 우리 집 길 딸기.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유진이는 재미난 놀이를 시작한다.
얘야, 우리 김바늘이 어디 가면 나가기로 했지? 10? 어린이집 안 열었을걸? 밤이야. 얘야, 밖에 봐봐. 이제 밝아지고 있어. 이제부턴 분초를 다퉈야 한다. 아이고, 빠빠이. 왜? 혼자서도 잘하는 지유. 짝짝이 신발은 패션이다. 어, 내 사과는? 아, 어, 가져왔어. 짜잔.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27살 아빠. 출근 시간에 맞추려니 아이들 등원도 이른 편이다. 하나, 둘, 셋. 힘 좋은 젊은 아빠. 두 아이를 안고 전력 질주다. 먼저 들른 곳은 지유의 어린이집. 지유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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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유 안녕. 이따 올게. 사랑해. 아빠 안녕. 거의 맨날 이렇게 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일찍 준비를 해도 애들이 준비를 애들이 준비됐다고 바로 막 따라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뛰어야지 안 늦으니까. 누나와 같이 다니면 좋을 텐데. 어, 이게 뭐야? 어린이집 자리가 나길 기다리고 있다. 안녕. 잘 놀고 와. 어, 알았지? 사랑해, 유진이.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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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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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갔다 올게 유진이. 안녕하세요. 안녕. 2년차 물리 교사인 아빠도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다. 저는 아침에 애들 등원 시켜야 돼가지고 8시 40분까지 학교 가야 돼요. 등교를. 등교가 아니라 뭐 출근이죠. 등교. 뭐 등교 맞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많은 직업 중에 왜 선생님을 결정했는지. 어, 혜민이랑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였는데 이제 제가 고3 때 혜민이가 수업을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 영상을 듣고 와서 학교에 와서는 자기 짝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그때 제 짝한테 막 그 배웠던 내용을 설명해주고 막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이 즐겁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던 흥미인데. 그리고 또 혜민이랑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면은 교사 괜찮네 라고 이어진 거죠.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고. 21살에 결혼하고 사범대에 진학했던 민혁 씨. 아내처럼 과학 선생님이 됐다.